부야. 그렇게 무아지경으로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마침 낚시 도구도 잔뜩 갖고 있네요. 야, 저기 또 저 멍청한 곰지 나간다. 저번에 나한테 총 한 방 맞고 헐레벌떡 도망갔던 그 어리석은 곰. 안 죽고 또 잘 있네. 어떻게 총 맞았는데 자연 지혈됐나? 실내에 들어오니까 체온이 올라가는군요. 엄마, 나랑 놀자. 어? 나 인지한 거야? 이 거리에서? 맞아? 맞는 거 같은데? 나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데? 어, 아닌데 도망가는데? 나를 인식했으면은 나한테 달려왔겠지. 저기, 야, 아, 미안해, 또. 아이씨, 쟤 언제 잡아. 자, 낚시나 합시다. 자, 도끼로 여기를 구멍을 내주고. 낚시 3렙 찍기 미션이 있네? 정신이 나가셨군요. 오늘 내로 3렙을 어떻게 찍어요, 멍청아. 낚시를 3시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줄이 안 끊어지면 이건 기적이에요. 이루어지나요, 기적이? 낚시를 할 때마다 경험치가 올라요. 와, 야, 진짜 잘 낚인다. 여기, 와, 노다진데? 심지어 줄 안 끊어졌어. 야, 5kg짜리 연어야. 와! 미쳤다, 미쳤어. 물 좀 마셔주고. 두 시간만 더 낚시해보자. 아직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친구가. 와, 낚시찌를 넣자 마. 어, 네, 낚시줄 끊어졌네. 낚시찌를 넣는 그 순간마다 계속 걸리는데요, 뭐가?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건가? 미쳤는데? 고기 하나 먹어주고. 물 마시고. 지금쯤엔 곰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돌아오긴 개뿔. 저기 위쪽에 늑대 많다. 저 집을 갈 거예요, 지금. 일단 곰은 안 돌아온 것 같으니까. 낚시는 할 만큼 했고, 쟤네들 처리하고 집으로 들어갑시다. 아, 잠시만요. 이거 안개가 점점 심해지는데요? 급격하게 심해지는데요? 야, 야.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였던 곳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 어? 와, 하나도 안 보인다.
늑대야, 너는 잘 보인다. 들어와. 너도 바로 뛰어오는겨? 와, 이거! 죽었다, 와. 잠깐만, 아, 붕대. 소독약. 안 다쳤지? 아우, 야, 생명력 꽤 많이 깎였는데? 친구의 복수다 하면서 뛰어오는데 살짝 비스듬하게 뛰어와서 헤드샷을 정확하게 못 노렸어요. 둘이 진짜 절친한 사이였나봐. 바로 뛰어올 줄이야. 물통. 이 집에 의외로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마저도 랜덤이라. 늑대가 왜 개소리를 내냐고? 객과니까? 그럼 늑대가 뭐 무슨 소리를 내는데요? 늑대! 이래요? 늑대도 객과니까 개소리를 내지. 너 늑대 직접 만나서 소리 들어봤어? 늑대도 저런 소리대. 아니, 나 모든 먹을 거 지금 다 챙기고 있는데?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무게 39kg. 안 무겁냐? 다리 분질러 지겄다, 야. 얘 개천막 간잡지. 책 같은 거 더 없나? I wonder who owns this stuff. 와, 책 같은 거 더 없나? 라고 말하자마자 책이 나왔는데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네. 까비. 약간 내가 생각했던 책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 그래도 책 나와줘서 고맙다. 뭔 와이셔츠야,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뒤에 뭐가 있는? 쇠지레가 있네? 쇠지레가 내구도가 몇일까요? 제가 지금 60 버리자. 100%지? 오케이. 쇠지 버릴 때 됐어. 아, 또 여기서 자야겠네요. 꽤 밤이 돼버렸네. 할 게 없어. 내가 지금 왜 계속 이렇게 헛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일단 주유소에서 말리고 있잖아요. 이것저것들을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목이 말라, 목이 말라. 그리고 무스도 발견이 되면은 참 좋을 텐데, 아, 모르겠어요. 지금 무스는 나올지 안 나올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또 여정을 떠나야겠죠?
솔직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사는 게 덜렁다크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뭐 모든 걸 다 맞추고 길을 떠나면은 무슨 재미예요, 그게? 무스 형님, 제발 나와주세요! 전 완벽하게 출발하고 싶어요! 제발! 물? 잘만큼 자주고? 물이 너무 무겁다. 물 1리터 버리고 갈게요. 가자. 야, 아까 물고기 되게 많이 닦았는데, 오, 되게 많이 찼네? 레벨 3 가능한가요? 지금 낚싯도구가 4개 남았어요. 갑시다. 자, 하룻밤을 자고 왔으니까, 곰이 있나? 곰이 자러. 오늘도 까마귀는 개시끄러워요. 곰마. 뭐야. 곰이 없네. 어제 집 나가서 안 들어왔나? 오, 예. 돌짐승분의 1권. 야, 빙판 위에서 아이젠으로 걷는 소리가 진짜 대박이다, ASMR이. 소리가 너무 리얼한데. 진짜 듣기 좋다. 저 까마귀 잡을 수 있냐고요? 아니요, 저거는 일종의 표시일 뿐이지 피격 판정은 없습니다. 제가 쏴봤어요. 진짜 정확하게 제 코앞에 까마귀가 시체 일정 높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곳에 시체가 떨어진 상태면은 내가 그 낭떠러지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내 코앞에 까마귀가 날고 있단 말이야. 걔네들 맞추려고 하면은 안 맞아요. 늑대다. 늑대야. 네 친구들 다 죽었어. 내가 죽였어. 빨리 들어와. 덤벼. 너도 친구들 곁으로 보내줄게. 자, 여기가 여기 아까 우리가 본 집이고 이제 다른 곳은 저기 있습니다. 저기 보러 갈게요. 낚시 스팟도 좀 더 둘러보고, 여기 아까 들렀던 데고. 이게 인지가 된다고? 어? 어, 야, 잠깐만, 뛰어오지 말아봐, 뛰어오지 말아봐. 잠깐만, 잠깐만, 스톱. 쟤 왜 갑자기 도망가, 근데?
이 친구처럼 될 거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 아닐까? 는 개뿔 나한테 뛰어오는데? 친구의 원수! 자, 활 다 썼습니다. 자, 바로 리볼버로 교체. 조명탄 말고. 어그로 끌리는 코드가 꼬인 것 같다고? 꼭 그렇게 어? 막 몰입하면서 플레이하고 있는데 게임 시스템 얘기를 들먹이면서 몰입감을 방해해야겠냐고. 어? 코드가 꼬이더라도 어? 시체가 오브젝트 끼임 현상 때문에 좀 들썩들썩 거리더라도 공포 게임 할 때는 어? 얘 이거 경련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늑대가 갑자기 도망가면 어! 내 폐기에 짓눌려서 어? 쫄아가지고 도망갔구만. 역시 쟤네들도 이제 좀 삶을 배울 줄 아네. 사람이 총기를 들고 있으면 도망을 가야지. 이런 드립을 칠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코드 얘기 꺼내기만 해봐 이씨 멍청한. 저쪽 멀리 있는 섬은 뭐냐? 엥? 저 까마귀도 있네? 어떤 시체가 있을까요? 저 사람이냐? 아저씨, 바로 옆에 집이 있는데 왜 여기서 죽으셨어요? 뭐여, 너? 야, 여기 동굴 사이에 틈이 있는데 이거 뭐지? 우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우 시끄러워. 야 까마귀들 쏠수 있었으면 난 진짜 진작에 쐈다. 나중에 패치돼가지고 저 까마귀들도 잡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까마귀 탁 잡으면 아! 이러면서 떨어져가지고 까마귀 고기 구워먹고. 델레셔스. 엥? Never know when I might need to defend myself. 오, 여기가 템이 괜찮네. 템이 좋다는 건 터도 좋다는 뜻이겠죠? 낚시 좀 해볼까? 어우, 야, 얼음도 두꺼워. 느낌이 좋다. 여기 낚싯바늘 딱 넣자마자 물고기가 줄줄이 잡힐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흐뭇하구만. 자, 3시간. 3.33kg짜리. 와, 무지개 송어. 아. 낚싯줄이 끊어진 거는 제 낚시 스킬이 부족해서일 뿐입니다. 터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좋아. 보십시오. 얼마나 잘 잡힙니까? 아,
이제 두 개 남았네요. 괜찮습니다. 두 개나 남았잖아요. 자, 세 시간 낚시 딱 하고 깔끔하게 이제 물고기 한 일곱 마리 들고. 와, 야, 계속 잡혀. 오, 그렇지. 오,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아, 됐어. 아, 야, 진짜 무거운 근데. 어, 목말라. 물 마, 어, 마실 거 없나? 물밖에 없어? 이거 먹자. 목말라 디저요. 정어리 통조림도 먹어주고. 됐어. 안 됐어. 여기서 낚시나 하자. 두 시간 낚시하면 괜찮아지겠지, 날씨도. 어, 야, 큰일 났는데? 지금 실랜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온이 닳고 있어요? 나 불 붙일 거 없는데? 지금? 체온이 지금 꽤 빠른 속도로 닳고 있거든요? 괜찮은 건가? 영하 3도.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침대 온기 보너스가 4.9야. 체감 온도가 4도고 영하 4도. 한 시간만 자서 체온을 올리자. 더 떨어졌을까? 올라갔을까? 그대로인데? 어? 조용해졌다. 영하 4도는 여전하네요. 와, 기온 영하 26도. 어? 그래도 다시 날씨가 좋아지고 있어요. 좋은 징조입니다. 버틸 수 있겠습니다. 2부 이대로 끝나는 줄 알고 시겁했죠 여러분? 쫄보 녀석들! 어우 다행이다. 어우 씨, 뒤지는 줄 알았네. 자, 3시간 자고. 끊어서 잡시다. 진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번 생처럼 허무하게 잠들지 않도록. 딱 자고 일어나면은 딱 알맞게 낮이 되겠네요. 잘 만큼 자자. 먹어주고. 야, 해돋이 너무 아름답네요. 가자.
여기는 토끼 사냥꾼의 뭐 은신처였나? 산토끼 섬인데 토끼가 진짜 많아요. 방금도 한 마리 보셨죠? 여기 한 다섯 마리? 이렇게 한 번에 젠이 될 겁니다. 집의 이름이 뭐냐? 그냥 해변가 주택으로 나오네? 읽을만한 책 좀 주쇼. 다른 거 안 바랄게. 먹을 거는 풍족하니까 부엌 쪽은 안 뒤져도 될 촉진제가 나왔네? 다 뒤져. 뭐 찾아놓으면 좋잖아, 그지? 안 가져가면 될 뿐이지. 하지만 섬이 소다는 예외야. 무조건 가져가. 탄산음료 존맛탱. 포크앤빈도 예외야. 정어리 통조림도 예외지. 아니 그냥 다 가져가 멍청아. I need to drop something. 카페! 소독약? 소독약도 하나 챙길 때 됐다. 아, 근데 이거 꽤 무거운데. 가져가지 마. 여행 가방 되게 이쁘다. 확실히 지금까지의 경황으로 봤을 때는 여행 가방을 뒤지면 옷이 무조건 하나는 나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가방 한 3, 4개 정도를 뒤졌고 거기서 전부 다 옷이 한 벌 이상 나왔기 때문에 확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덜렁다크 특유의 카툰 렌더링? 같은 그래픽의 이 자연 경관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나 희쁨이나 바다 보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뭐 지금은 이사와서 그 꿈은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바닷가로 이사갈까도 막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 근데 바닷가에서 살면은 물론 뷰야 좋기는 하겠지만 유지관리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빨리 부식되고 짠 기운 때문에. 저기에 또 까마귀가 있군. 늑대가 다 죽으니까 이제 사슴들이 판을 치네. 시체다. 맞아, 이상과 현실은 다른 법이지.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뻐 보이는 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 거죠. 아, 뭐 물론 해변가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 이거지. 어, 뭐야? 어, 아 맞다, 화살 없지? 들어와. 방당이. 아니 저렇게 많이 맞았는데 안 죽는다고? 한 3대는 맞춘 것 같은데? 희한하네. 아, 넌 또 뭐야? 얜 또 왜 한 방에 죽어? 작업용 장갑이 내가 끼고 있는 것보다 좋은 건가? 아유, 얼어붙었네 이거. 버려 그냥. 오두막.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야, 먹을 것 좀 그만 줘라, 진짜. 아유, 씨. 또 제2의 할머니 집 차리게 생겼네. 케밥. 왜 사람들은 이렇게 침대 밑에다가 뭘 두는 걸 좋아할까? 아니, 잘 안 쓰는 거는 구석에 처박아 놓는 게 제일 좋긴 하지. 특히 서양 쪽은 침대 밑에 항상 공간이 있어. 그래서 막 부기맨 이런 괴담도 있잖아. 침대나 옷장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 어! 절연 부츠다. 이거 꽤 좋은 건데 내다 놨네? 소고기 육포. 이 마을 사람들은 소고기 육포만 먹고 살았나? 잠깐만, 나 물을 본 것 같은데? 나 갑자기 안정된 접지력 버프가 왜 생기는 거야? 갑자기? 연유!
와, 완전 좋은 거 들어있을 것 같은 상자. 아이스박스.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 들어있으면 좋겠다. 응, 아무것도 없어. 여기로 쭉 가면은 별거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난 왜 이리로 가고 있는 거지? 멈춰!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발이! 발이 말을 듣지 않아! 계속 뛰어가고 있어! 여기가 교회에 있던 곳인가? 아닌데? 여기 아니야. 다른데요. 목표가 뭐냐고? 죽는 거. 어떻게 천천히 죽나 연구하는 거요. 야, 그러고 보니까 절편을 아직 한 번도 못 봤다. 절편이냐 철편이냐. 텍스트 읽기. 이건 또 왜 영어로 써있니? 막다른 길이라는 맵을 한번 딱 찍고 돌아갑시다. 여기까지 온 김에. 어? 막다른 길이 아니라 낙석이라고 맵 이름이 바뀌었어요? 원래 막다른 길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뀐 건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절편은 떡 이름이고 철편이라고? 그럼 그게 맞나 보지 뭐. 야, 여기 경사 왜 있다구임? 아, 내 발목 나간다. 이제 곧 나간다 얘들아. 우드득. 아니 어디에서 이렇게 까마귀가 울어? 아,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사람 시체가 있네. 아니, 왜 자꾸 화살 만드는 재료만 있지? 그리고 저쪽 수상해요. 저기 뭐 있을 것 같아요. 동굴? 동굴 있을 것 같은 필인데? 그지? 동굴이 없네. 아, 여기 뭐야?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아, 화살이래. 미안. 내가 잘못 말했어. 활, 활. 활 만드는 재료만 계속 나오고, 화살이 없어. 여기도 시체가 하나도 있는데? 사람이다. 자요? 아, 다 그지야. 시체한테서 뭐 유용한 걸 얻는 꼴을 못 보네.
너희들의 의지를 내가 이어주고 싶어도 이어줄 게 없다, 야. 아우, 깜짝, 왜? 엥? 엥? 잉웅엥? 너 뭐임? 나한테 총 맞고 죽었는데요, 얘? 뭐, 언제지? 와, 드디어 찾았다. 어, 근데 여기 곰동굴 있어. 곰이 주변에 있나? 곰은 안 보이는데? 대박. 화살대. 지금 4개를 캤으니까 총 12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곰을 갑자기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주의를 하면서. 여기가 어디냐? 전혀 모르겠는데. 에? 나니? 어, 저 있다. 봤어? 저기 있잖아. 어, 다행히 좀 멀리 있네요. 어, 다행이다. 와, 나 곰발자국 봤을 때, 뭐, 왜? 여기 왜 집이 있어? 누구지? 누구세요? 똑똑똑. 오두막. 뭐야, 여기? 아이스크림! 와우! 복숭아 맛 아이스크림. 진짜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통조림 좀 하나 까볼까? 나 너무 피곤하고 무거워. 좀 잘래. 잘 자, 얘들아. 좀 잤다. 그 사이에 4% 정도 말랐군요. 가자. 이제 주차장까지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아주 쉬운 일이죠.
아래쪽에 고속도로를 따라가면 그냥 똑같은 거니까 어제 곰 있다. 산등성이 타고 가죠. 뭔가 또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차하면 고속도로로 내려가면 되는 거고. 도끼 안녕. 저거 사람이야? 엥? 시체 발견해놓고 하품하고 있네 이 미친놈은. 뭐야 얘. 뭐 저렇게 한복판에 죽어있냐? 폭포 소리가 들려. 너무 올라와 버린 것 같은데. 경사가 너무 심해서 못 올라가. 내려가. 진통제. 아. 어. 이렇게 경사진 곳은 무리해서 다니지 맙시다. 이 꼴라니까. 이 꼴라. 아니 이 장소는 우리가 맨 처음 이 맵에 도착했을 때 들렀던 바로 그 장소. 사슴 안녕. 나한테 돌진하는 거 아니지? 어우씨 나 좀 쫄았어. 어 이거 부딪히면 나 데미지 입나? 몸 총박치기! 와 몸에 힘 주고 있었네. 아니 너무 진짜 똑바르게 나를 향해서 돌진하길래. 엥? 여긴 뭐야? 야, 참 사람들은 산골 여기저기에서 집을 짓고 잘 사는구나. 이 자작나무 가지도 있네요. 개굴. 좋아. 아니 잘 살고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에서 나무 캐다가 죽으셨는데요 이분?
야. 척! 화살 척! 척! 가게 만들어주지. 받아라. 나 많이 피곤한가 봐. 계속 헛소리 하는데? 소다소. 괜찮아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희들이 날 붙잡아 줬어야지. 내가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너희들이 좀 말려줬어야지. 어? 고철은 가져가야 돼요. 챙긴 김에 야씨 자작나무 가서 말릴 생각하니까 군침이 싹 도는구만. 고철로 뭘 소리하려고 했지? 어 이거. 아 근데 오늘 주유소 도착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가자. 좀 위험하다. 아 왜 이렇게 무겁죠? 아우 느려. 이거 산을 타면 안 되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경사 너무 급해요. 살았다. 아우, 야, 너무 피곤하다. 이런 때 필요한 건 뭐? 카페. 피로 감소. 야, 분명히 씨를 말렸다고 생각했던 늑대들 또 어디에서 저렇게 많이 튀어나왔냐? 여러분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바다도 얼어요? 물론 바다도 얼 수야 있겠지만 일반 다른 그냥 강 같은 거에 비해서 어느 점이 더 낫지 않냐? 엄청 많이 추우면 얼어요? 어느 점이 몇 도 정도 되지? 바다가 얼어서 북극에 얼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네. 빙하 이런 것들 바다가 얼어서 생긴 거일 거 아니야. 영하 20도 정도면 언다고? 그 바다가 어는 거를 지금 궁금해할 때가 아니라 제가 얼 걸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미친 게임아.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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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죽는다! 플레임 죽는다! 어! 어! 영하 13도! 어! 어! 늦세! 붙어!
죽었죠. 이게 아니라 죽는다. 플레임 죽는다.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나. 여기 바로 앞에 차 있을 텐데 차 한 대 있을 거야. 근데 급한 대로 거기 들어가 보자. 이게 바람이라도 막으면 좀 버틸만 해줄 것 같거든요. 좀 조금은 버틸만 한데. 저기 있다 차. 차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질 거야. 분명히 그럴 거라고. 오케이 차. 오케이 오른다. 영상 2도다. 그래서 날씨가 조금 괜찮아질 때까지 버티고 갑시다. 잠을 자려고 하면은 침대 온기 보너스까지 합쳐서 뭐지? 아 내가 닫기를 눌렀나? 2시간 자면은 아주 따끈따끈하게 몸이 데펴져 있을 겁니다. 좋아요. 대신에 밤이 됐네요. 어? 아까보다 더 추워졌는디? 나니? 나 아타시 죽는데스? 살려줘. 야, 체온이 지금 괜찮아졌기 때문에 그냥 나가. 주유소 빨리 가는 게 나아. 여기에서 세월아 내월아 잊지 말고 빨리 가. 어차피 길 따라서 쭉 가면 나오는 게 주유소 아니야. 길을 잃을 일도 없고. 닥쳐! 너 여기서 쉬면 죽어! 피곤하다고 어디서 찡찡대고 있어. 얘도 지금 추워서 제정신 아니네. 으아. 와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이 표지판이 보인다는 거는 곧 주유소라는 얘기야. 괜찮아 다 왔어 다 왔어. 절대 안 죽어요. 우와 옷 언다 옷. 주유소 다 왔다. 봤어. 야, 근데 저 정도 날씨면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다 얼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늑대랑 사슴 어떻게 살아있냐? 이 날씨. 걔 살았노? 자, 여기다가 말릴 거 빨리 다 내려놓고 우리도 잡시다. 좀 말랐냐? 51%. 야, 건조 이거 진짜 안 되는구나. 일단 자자. 자고 생각하자. 잘 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플레이해보는 The Long Dark Tales from the Far Territory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화면에 있는 이 신작 맵만 봐도 맵이 너무 재밌어 보여요. 빨리 가고 싶은데 여기가 어딜까요? I need some water. 아우씨, 야 게임 이어하게 하자마자 목마르다고 아주 귓가에 대고 속삭이네. 어 부담스러워. 물이 없어. 여기가 어디야? 나 오랜만이라 또 기억이 안 나네. 나 왜 여기 있냐 아직까지? 아 무스 기다리고 있구나 나 지금. 물. 물 좀 마시고. 천막 감자 제. 어? 포크앤빈이 있네? 이거 빨리 먹어버리자. 지금 나가면 무스가 있을 것 같아. 보자. 야 이거 진짜 패치되고 여기서 무스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큰일인데. 무스가 안 보여. 오늘도 까마귀 소린 개시끄럽고요. 어? 이거 고기 상태가 왜 이러냐? 이거 썩었냐? 고기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상한 늑대고기. 야 이거 썩기 일보 직전이다. 이거 가죽도 그냥 가져가죠. 어차피 할 것도 딱히 없는데. 한 마리 더 잡지 않았나? 여기 주변에서? 없네. 야 아무래도 무스를 여기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화살만 만들고 그냥 자작나무 가지만 다 말리고. 뭐야 어? 어 나 화살이 없네. 잠깐만 들어와. 어 뭐야 두 마리네? 잠깐만 들어오지 마. 아니야, 어차피 나한테 다가오는 건 한 마리뿐이야. 들어와. 오케이. 여기서 오래 버텨야 되니까 고기 다 가져가고. 1시간 20분. 오히려 체온이 오르고 있네요. 오케이. 아우 무거워. 이 책 뭐예요? 오급 탕장장. 다 읽었군. Starting to weigh me down. 방금 또 늑대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미션 뭐예요? 비치어 섬광탄으로 곰 또는 무스 사냥하기. 요즘 들어서 저 미션 되게 꾸준하게 들어오네. 뭐 언젠간 잡겠지 미션 받다 보면. 자. 아. 자. 솔직히 이거 실패했을 때도 경험치 올라야 돼. 이게 성공할 때만 경험치가 오르니까. 월탱이가 없어. 원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를 해야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뭐 우연히 불 붙였을 때 그거의 숙련도가 오르냐? 아 이거 제작진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여기다가 상한 것부터 빠르게 구워주고 이런 거 열심히 닦아주다 보면 시간이 아주 손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또 미션 뭔디? 이번에야말로 낚시 3렙 찍기? 얘네 오늘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 나 이거 오늘 좀 가볍게 할라 했더만. 야 고기 타겄다. 오케이. 상한 고기 구우면 그래도 먹을만 해집니다. 60% 바로 먹어주고요. 여기다 물도 좀 끓이자. 통조림 무거워. 그리고 가죽을 널어줘요. 말랐냐? 아유 20%밖에 건조가 안 됐어? 44% 1시간 뒤 물 더 없어? 뭐 이렇게 음료수가 많냐? 아니 왜 이렇게 풍족한 거야? 이거 이 스토커 난이도 맞아? 아유 부족한 게 없어 애가. 검은 곰 가죽은 57%. 일단 내장은 되게 많네요. 뭐 또 시간 보낼 거 없나? 한 시간만 읽을까? 한 시간 읽으면 고기가 사라질 것 같은데? 이거 수리하자. 27분 딱이네. 됐어. 3분 뒤에 빠르게 익히고 불 좀 더 지피고 28분 뒤에 끓음. 장갑은 빨리 바꾸고 싶은데 마땅한 게 계속 안 나오네요. 어? 모자도 왜 이렇게 많이 찢어졌어? 수리 한번 해주고 끝난다. 춥고 고기 한 번 더. 물은 너무 무거우니 내려놓고 어따 곰팡이 핀 늑대고기 정말 맛있게 생겼군요. 아주 누리땡땡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은 것이 이끼 맛이 감칠맛을 더해줄 것 같은데 먹기에는 지금 칼로리가 좀 많이 드는데. 근데 아직 배가 그렇게 안 고파서 생존 몇 일 차냐고요?
어디 보자. 나 얼마나 살았니 지금? 31일. 31일. 야, 그래도 꽤 오래 살았다 우리. 분량 좀 뽑았는데? 그리고 수리를 또 할 것이 뭐가 있나? 나 왜 양말이 하나야? 아, 두 개구나. 여기 하나 더 있네. 깜짝이야. 어휴, 이것도 은근히 많이 찢어졌다. 수리하고. 웬일이지? 수리를 되게 잘하네, 오늘 이 친구가. 약간 필 받았나? 이것도 그냥 수리하자. 어? 고기가 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주인님? 됐어. 굿. 물도 한 번 더 끓이자. 자, 잘 익은 고기는 밖에다가 그냥 널어 놓을게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늑대가 꼬일 수도 있지만, 늑대는 늑대 고기를 먹을 리가 있나? 몰라. 저 밑에 뭐냐, 저거 깡통이냐? 일단 집안에 너무 오래 있으면 또 폐쇄공포증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책도 좀 읽고 스트레칭도 하고 늑대랑 사이좋게 탕탕탕 하면서 놀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지금 말린답시고 집안에서 만 이렇게 있으면. 어? 자작나무 묘목이 하나가 말랐네? 이거 깎아볼까? 화살대.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 30분 딱이네. 좋아요. 덜렁다크를 하면은 되게 물을 잘 마시게 돼. 이 허구한 날 물 마시잖아. 그럼 나도 갑자기 갈증을 느껴. 그 마시는 커맨드를 입력하면서 나도 되게 목말라. 30분 뒤에 끓네요. 나 여기 화살촉이 척척척척척척하게 만들어지지. 자, 이거를 하나 만드는데 45분? 어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 그래도 만드는 동안 증발하진 않겠지. 하나 빠르게 만들어보자. 뭐지? 잿불만 남았다. 오케이, 됐어. 깔끔하다. 됐고, 이제 나머지 두 개. 한 1.5시간. 싹싹 만들어주고. 좋아요, 이제 활이 두 개군요. 아니 뭐래, 화살이 세 개군요. 이제 밖에 나가서 달빛을 벗삼아 책을 좀 읽다가 자는 거지.
날씨가 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네. 워낙 따뜻하게 입고 있어가지고. 시체 해체하기 레벨업 하겠네요. 3시간만 읽을까? 어? 또 왜 이렇게 밝아? 아니 이게 내가 지금 밝기를 올려서 이렇게 보이는 건가? 내가 밝기 올렸니 혹시? 아닌데? 어? 왜 또? 어? 아 활! 활을 들어야지 활. 어? 제 눈빛이 빛나요. 이거 오로라 필인데? 어? 그럼 다행히 한 방이다. 이거 오로라 촉인가? 아니 그렇다고 하기에는 여기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와 있어 지금. 어, 한두 시간 정도 자볼까요? 그러면은 오로라 뜰려나? 한두 시간만 자보자. 와, 완전 시꺼먼데? 오로라는 개뿔. 아, 근데 되게 밝아! 그냥 밝아! 왜 밝아? 아니, 이게 진짜 만월 같은 그런 판정이 있는 건가? 아니, 이런 현상을 처음 보거든요? 덜렁다크 하면서? 아, 오로라가 뜬 것도 아니고, 그냥 밝아! 왜지? 되게 밝네? 이게 내가 지금 밝기를 올려서 밝은 거면 그럼 건물 안은 왜 이렇게 어둡냐고. 나 방금 문 더듬으면서 나왔는데. 그냥 패치된 거 아닐까요? 아, 밖에 밤이 된 후 어느 정도 좀 보이게? 아니 무슨... 여기 뭐 너네 정모 왔니? 왜 이렇게 많이 와? 아니 그리고 밤에 늑대 눈 빛나는 거 원래 이래? 아니! 아씨 아직 화살 레벨이 안 높아가지고 옷이 찢어졌어 또 그새? 아 속상하게 하네. 또 뭐 찢어졌어? 모자 찢어졌네. 모자 찢어졌어. 야 그냥 기왕 이렇게 된거 오늘 하루종일 책이나 읽자. 한 4시간 읽고 새벽잠 자지 뭐. 어 눈 내린다. 고기 먹고 이제 자자. 아우 어두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 왜 락커가 있어? 여기 창문 있다. 그럼 여기가 침대겠군. 더듬더듬 잘 만큼 자고. 마셔주고
아니 뭐가 이렇게 먹을 게 많아? 어우 짜. 아니 또 무거워? 아 이게 총이 5kg인 게 확실히 좀 지장이 크네요. 아니 내가 원래 이전에 총 들었을 때도 이게 5kg였나? 유독 이게 무거운 건가요? 지금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아니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무겁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말랐냐. 98% 43% 정도 낚시 갔다 옵시다. 무게 최대한 줄이고요. 이제 좀 쓰잘데기 없는 거는 좀 내려놓고 갑시다. 자 총 안 쓸 거고요. 와 급 가벼워짐. 섬광탄은 들고 가야죠. 미션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얼음 깰 때 필요하고 쇠질에 필요 없고 침낭 필요하고 기름 급유를 좀 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거 내려놓고 총알도 내려놔야 되나? 그러진 말자 무서우니까. 그리고 두고 갈게. 진짜 없어요. 두고 갈게. 와 어떻게 이렇게 두고 갈 게 없지. 희한하네. 아 모자 수선하자고? 야 그러고 보니까 천 얼마나 남았냐? 천이 없어! 다른 집에 가서 천 파밍 좀 해봅시다. 늑대가 자꾸 죽은 척 한다고? 이게 내가 딱 나오면은 갑자기 바로 드러누워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게 제작진이 이거 왜 이렇게 해놨나 몰라. 어 여기 있다. 커튼이 천 얻기에는 정말 최고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6분 내 천 두 개. 하나만 더 가져가자. 이게 원래 되게 행복한 게임이에요. 늑대들도 다 원래 죽은 게 아닌데 이제 죽은 척 연기를 하는 거지. 그럼 도축하는 척 하면서 이제 제작진이 고기 두고 가는 거고 촬영이 끝난 뒤에 늑대는 행복하게 걸어서 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 곰 좀 잡아볼까? 아 진짜 오늘이야말로 곰 좀 잡자. 진짜 맨날 곰 잡으려고 하면은 애가 도망가가지고. 뭐여 이 늑대는. 까마귀들한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이런 인싸 녀석. 나보다 인기가 많군. 아직 자냐? 아니면 갈 만큼 갔나? 곰 설마 그 총 몇 방 맞고 과다출혈로 죽었나? 그래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근데 총을 좀 몇 번 맞긴 했잖아. 저번에 맞고 도망가고 맞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여기 언덕을 딱 넘어갔는데 곰이랑 코앞에서 눈 마주치고 우리 장작분들은 바로 이제 3D 안경 끼고 팝콘 딱 꺼내 들겠죠. 근데 아쉽게도 진짜 곰이 죽었나봐요. 원래 이 주변을 계속 서성거리는데 지금 안 보여. 일단 저기서 낚시나 하자. 낚시 하다보면은 운 좋게 또 곰이 돌아올 수도 있죠. 이 지역은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해안가 고속도로, 해안고속도로. 비린내 나는 무지개 송어 날것. 아직 쌩쌩한데? 이 정도면? 와, 도끼 내려 찍는 소린 진짜 리얼이다. 좋아요, 이제. 낚시를 해봅시다. 4시간 정도. 오, 안 끊어지고 되게 낚시 잘하는데? 오호? 이야, 씨. 대어만 낚았나? 금방 무거워졌어. 1.7kg, 0.9kg, 5kg? 와, 5kg짜리가 잡힐 수가 있구나. 대박인데? 야, 나 지금 낚시 레벨. 이제 2렙인데 신기하네.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는데요? 왜 안 나지냐 여기. 아 나 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거 못 깔지 않아? 안 깔릴 거, 어? 이러면 살짝 밖에서 자는 건데? 제발. 아, 기다려봐. 이거를 가져가고, 여기서, 이렇게 딱, 먼저 깔고, 아이씨. 뭔가 애매한데. 아 이거 밖에서 자는 거 아니야? 어 그래 이 정도. 방금 초록색이 됐다. 됐어 깔았어. 이제 이걸 내려놓으면 돼. 됐다. 자 물 마시고. 다시 부수고. 3시간 정도 낚시하면 되겠지? 어? 야 떴다. 아니 이게 그건가? 야 그 밝은 날 바로 다음 날이 오로라 뜨는 그 신호인가? 아 지금 오로라가 떴는데요. 아 이게 가야되나 지금? 아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데 제가 여기 오로라 뜨면 뭐 보여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가볼게요 그냥.
자, 우리가 덜렁다크 1부에서 못 보여드렸던 거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